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해수어항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잡이는 왜 할까요? 그리고 환수는 왜 할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인데, 저도 그렇지만 산호보다 물고기가 더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물력이 생기다 보니까 질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말 점프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 제가 해왔던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시청하시는 혜린이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수를 접하면 물고기 질병 중 가장 많이 듣는 게 백점과 오디늄, 그리고 파바이 정도인데요. 백점이나 오디늄 모두 외부 유입을 통해 발생되고, 파바이는 수질로 인해 발생됩니다. 그런데 백점이나 오디늄 모두 외부 유입은 맞지만 유입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발병되는 건 아닙니다. 수질에 따라, 그리고 물고기의 건강에 따라 충돌이 억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기 전에 각자 본인만의 처방법으로 대처를 하면은 그 다음날 감기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어항에 신경을 써 놓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주변에 잘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보통 짬뽕 어항을 많이 하실 텐데, 오디늄으로 전멸했던 얘기는 아마 그분의 초보 시절 때 얘기만 들었고, 요즘 시절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만큼 수질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물고기를 투입하는 시점부터가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물고기를 투입하는 것은 세팅 후한달 이상 지나고 나서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물잡이 없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빠른 대처가 가능할 땐 좋지만, 일반적으로 물잡이를 만약에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최소 한달 뒤가 좋습니다. 보통 물고기를 투입하면 니모부터 넣게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블루탱이나 옐로우탱을 넣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개인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니모는 상관이 없는데, 탱 계열은 가급적 6개월이 지난 후에 넣는 게 좋습니다. 탱 계열은 오디늄이나 백점에 취약한 개체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일전에 올린 영상처럼 어항은 4,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스윙폭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탱을 넣으면 90% 이상은 백점이나 오디늄을 달고 살다가 죽고, 그 다음 다른 물고기까지 전염되면서 전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리고 나서 리셋하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고기를 투입하는 순서는 FO나 짬뽕에 따라 다르지만, FO는 사실 순서가 없겠죠. 어차피 큐프라민을 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취향껏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짬뽕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니모를 우선 넣고 2주 정도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고비루를 넣습니다. 아니면 락본레니와 같이 블레니 종류나 레스 종류와 같은 작은 어종을 넣으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주 정도 지켜본 후에 괜찮으면은 이번엔 다르게 샌드 불가사리를 넣습니다. 샌드 불가사리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샌드가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개체수는 30큐브당 한두 마리 정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45큐브면 3마리, 60큐브면 4마리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되고 가격도 부담이 없으니 정말 강추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니모를 넣고 2주 단위로 블레니, 고비, 레스, 불가사리를 넣으면 3개월 정도 흐르는데, 이때부터는 물고기보다는 산호를 구매하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탱을 넣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를 넣은 시점에 사료를 줄 텐데 첫날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은 매우 극 소량만 주고, 먹이 반응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먹지 않으면 2, 3일 정도 굶기고 주셔도 됩니다. 물고기는 일주일 이상 먹지 않아도 잘 사니까요. 물고기 사료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항 초기 때는 펠렛 타입보다는 플레이크 타입이 좋습니다.
이유는 바닥에 떨어진 사료는 대부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부패합니다. 플레이크는 바닥에 떨어져도 가볍기 때문에 다시 부상하고요. 그럼 다시 물고기가 먹거나 오버플로우로 빨려 들어가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여러 산호를 봉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명이 꺼지고 나서 슬슬 엽새우가 보이기 시작할 텐데 이때부터는 펠렛 타입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엽새우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들도 적응이 완벽히 돼서 바닥에 있는 사료도 잘 주워 먹게 되고요. 저희 집 니모는 그래서 대부분 바닥 근처에서만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수질 안정화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질산염입니다. 질산염이 상승한다고 해서 물고기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FO 어항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질산염이 50에서 100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짬뽕 어항에서 질산염은 다릅니다. 질산염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질소 사이클의 결과물인데요. 즉, 첫 시작점인 암모니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그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니 질산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암모니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 사료를 습관적으로 자주 그리고 많이 주는지, 아니면 양말 필터 교체를 자주 안 하는지, 아니면 스키밍을 너무 드라이하게 하는 게 아닌지 등등 결국 아웃풋에 비해 인풋이 많다는 얘기이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락을 건드리거나 여과제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새로 넣었거나 아니면 샌드를 석션했거나 등등 어떤 행위를 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모든 물고기가 하얗게 되거나 백장과 같이 하얀 점이 생기면서 차례차례 죽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박테리아가 일부 손실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암모니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일부 박테리아가 죽게 되면 그만큼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분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물고기가 충격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락 건드렸는데 죽었다거나 여과제를 건드렸는데 죽었어요. 왜 이래요? 검단님 말대로 석션에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100점 돌아서 전멸했어요. 오디님 돌더니 전멸했어요. 등등.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항이 위태위태해지다가 방금 전 한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방금 전에 한 행동 때문에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과제를 건드리면 폭탄이다와 같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석션도 마찬가지로 샌드 석션하면 질산염이 뜨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물고기가 용궁 가기 직전이면 그제서야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환수물을 받으면서 물성치를 봅니다. 그럼 질산염이 높게 뜨는 걸 보고 아 역시 여과제는 질산염 폭탄이다와 같은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고기는 대부분 어떤 시점이 넘어가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점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블루텐 같은 애들이 락에 몸을 긁는다거나 니모가 갑자기 머리를 좌우로 계속 흔들다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커진다거나 등 리퍼에게 신호를 알려주는데 대부분 그냥 나아지겠지 아니면 그제서야 이제 약을 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약을 치는 것보다 물성치 체크를 하면서 대량 환수가 가장 좋습니다. 망가진 물성치를 바로 잡는 것은 환수가 가장 좋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된다는 말처럼 물고기와 선호도 건강할 때 관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 그제서야 행동을 하면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장비를 사거나 첨가제를 사서 투입을 하면은 이미 늦은 거라서 효과가 거의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물성치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